에너지 신기술 박람회 빅스포 2017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너럴 일렉트릭사 등 역대 최대 규모인 국내외 268개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참가해 다양한 전력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로 위를 날아다니며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드론부터 원전 사고에 투입돼 긴급 조치를 하는 원격 조종 로봇까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중화 같은 게 많이 설명이 잘돼 있어서 TV로 보던 것보다는 좀더 현실성 있고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 신기술 박람회 빅스포 2017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습니다. 미국 전력연구원과 제너럴 일렉트릭사 등 글로벌 전력에너지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최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참여 국가와 기업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는 그 이상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력사와 대기업들이 한데 모인 흔치 않은 기회를 맞아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 등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분주히 신기술 홍보와 수출 계약에 나섰습니다. 국내에 100여 기가 이미 설치가 되었고 해외 약 8개국에 수출도 되었기 때문에 이번 빅스크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블록체인 혁명의 저자 돈 탭스콧의 특강과 에너지밸리 채용 박람회, 국제 발명 특허 대전도 함께 열려 전시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한전 등 전력 분야 공기업 채용 설명회와 한전공대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습니다. 제4차 산업을 주제로 한2017 빅스포는 모레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